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는 랑데부 글로브라는 브랜드의 베이식 티셔츠라는 모델인데요. 랑데부 글로브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랑데부 글로브는 일본의 편집샵이자 브랜드인데 그냥 샵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편집샵에서 PB 브랜드라고 샵 오리지널 브랜드를 진행하면 매장에 바잉한 상품들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상품을 저렴한 버전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입문자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랑데뷰 오글로브는 그런 브랜드들과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랑데뷰 오글로브의 디자이너인 슌스케 마이부치는 일본의 대형 편집샵이자 의류 유통업체인 쉽스에서 25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시부야 살짝 외곽 지역에 자신의 샵을 만들면서 랑데뷰 오글로브라는 중심이 되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바잉하는 브랜드들로 그 옆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매장을 꾸몄습니다. 바잉하는 브랜드들에서 찾기 힘들었던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브랜드인 랑데뷰 오글로브는 보기에는 살짝 입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 매장에서는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벌만 산 사람은 없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 저 말고도 몇몇 셀렉트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일본에서는 빔스 인터내셔널 갤러리, 비샵, 삿포로의 아치 등등의 꽤 유명한 셀렉트샵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고 파리에도 메르시를 포함한 몇몇 셀렉트샵과 미국에도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페니로얄.쿨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널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예전에 제가 디자이너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재밌어한 분들이 꽤 많았던 게시물이라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옷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랑데뷰 글로브의 한국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랑데뷰 글로브의 한국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는 아니지만 워낙 친한 사이라서 저희 쇼룸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3일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이 티셔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설명을 해야 될까 물어봤어요. 일반 티셔츠들과 다른 점은 구조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구조? 보통 평면 패턴으로 디자인되는 티셔츠들하고는 다르게 셔츠같이 입체적인 패턴으로 디자인되고 그래서 팔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편안하고 보기에도 자연스럽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 약간의 디테일들이 있는데 눈에는 많이 띄진 않고요. 약간 널널한 릴렉스 핏으로 슬림한 팬츠나 와이드한 팬츠 가리지 않고 다 잘 어울립니다. 랑데뷰 글로브는 사이즈가 1, 2, 3으로 표기되고요. 1이 스몰에서 미디움, 2가 미디움에서 라지, 3이 라지와 X라지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1사이즈를 입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1사이즈, 2사이즈 둘 다 입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물건이 다 들어가는 큰 포켓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티셔츠 주머니에 뭘 넣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회색 그리고 아이보리 블랙은 매 시즌 나오는 색깔이고 저희 매장에서 항상 품절되는 색상이에요. 항상 나오는 컬러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제가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스페셜 오더로 네이비와 버건디를 주문했는데 일본의 랑데뷰 글로브 매장과 한국의 저희 매장 두 군데서만 판매되는 색상입니다. 베이직한 컬러들 팬츠는 물론 좀 화려한 색상의 바지나 체크 팬츠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욕심을 부려봤고요. 이 색상들이에요. 버건디와 네이비. 이 네이비 버건디와 지금 보시는 이 아이보리 이 세 색상은 먼저 도착해서 먼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레이와 블랙은 3월 말에 도착할 예정이고 원하시면 예약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티셔츠가 그렇듯이 이 티셔츠 또한 세탁 후에 약간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3-5% 정도 수축이 일어나는데 뜨거운 물에 빨거나 건조기를 돌리지 않는 이상 사이즈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수축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물론 여자분들이 입기에도 좋은 티셔츠입니다.